라이어 개발진이 협곡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내용은 초반 및 스노우볼링 리워크 예정, 내구도 패치 현황과 계획, 현재 포지션의 영향력과 계획입니다.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고! 첫 번째, 초반 및 스노우볼링 조정 예정. 라이어 개발진은 앞으로의 게임 형태를 초반에 데스 영향 줄이기, 정글러의 영향력 줄이기, 초반 목표물에 따르는 보상의 영향 줄이기로 초반 및 스노우볼링 관련하여 리워크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루어 지는 대부분의 게임들에 대해서 기리는 전반적으로 만족을 하며 스노우볼링의 형태 역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최상위권의 플레이에서는 12.14 패치의 드래곤 및 초반 유지력 변경 사항을 플레이어들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해서인지 스노우볼 효과의 강도가 약간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튼 그래서일까 라이엇은 앞에 언급드린 세 가지의 변경 사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정은 이번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롤드컵 이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내구력 패치 계획. 제가 최근 영상에서 내구도 패치에 대한 라이엇의 계획에 대해 영상을 제작했었죠. 오늘 더 디테일한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를 내구력 패치를 적용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피해량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유는 격주로 이루어지는 패치 일정으로 인해 몇 번의 패치들을 적용한 결과 1년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하죠. 이어서 앞으로의 계획은 다시 12.12 패치와 비슷한 수준의 내구력을 목표로 패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있을 전기 밸런스 조정에서 몸이 약한 역할군을 비롯한 챔프들의 내구력을 12.12 패치 수준으로 올릴 것이다. 피해량에 대해 더욱 자주 건들겠다. 고도의 피해 빌드에 지나친 편향을 보이는 챔피언을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량을 어느 정도 감소시키겠다 라고 합니다. 즉 요약하자면 현재 내구도가 롤백 수준으로 돌아갔고 인정한다. 그래서 다시 12.12 패치처럼 내구도를 올리는 방향으로 패치를 진행하겠다 입니다. 마지막은 포지션 계획 내용입니다. 라이어 개발진이 생각하기를 현재 정글 포지션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하며 이에 비해 상단과 하단 공격로의 영향력은 약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정글의 추가 조정으로 무한 푸시, 즉 다이브 같은 전략이 판치지 않는 선에서 패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탑라인의 영향력을 상향할 계획입니다 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텀라인 위주로 게임이 돌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협곡의 상태라고 전하며 바텀라인의 영향력은 크게 건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즉 요약하자면 정글 너프, 탑은 계속해서 상승시키겠다 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라이어 개발진의 현 상황 피드백과 미래 계획에 대한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계획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서드롤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안녕!